대제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는 사진과 영상의 기록성을 순수 예술이 가진 창의적 주관적 관점과 접목시켜 다양성과 실용성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내는 학과입니다. 광고사진영상학과는 배제학당 건립 후 우리나라의 사진을 도입해 최초의 졸업앨범을 제작한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과이기도 한데요. 사진영상학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21세기의 디지털적 상상력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실무형 비즈니스 인재 양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광고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과 취업 연계 시스템,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통해 소통과 분석의 눈을 능동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실무에 필수적인 이론 강의로 기초 지식을 쌓고 스튜디오 실습으로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으며 대형 암실과 디지털 편집실에서 사진과 영상의 순차적인 프로세스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광고사진영상학과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각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춘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합니다. 또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분위기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며 협력과 소통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고사진영상학과에서는 단순한 이론 전개 수업에서 벗어나 워크숍 형식의 실무형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격증 취득 관련 수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진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컬러리스트, 항공사진기능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 등 실전에 꼭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통해 졸업 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실무형 비즈니스 인재 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 전담제와 선배 멘토 제도, 동아리 활성화와 자격증 취득 인센티브 등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제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의 다양한 전시 공간 및 교회의 대안 공간을 활용해 심화된 전시 기획 및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데요. 학과생들은 매 학기말 과제 전시회를 통해 수업 몰입도와 성취감을 고양시키고 내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광고사진영상학과는 2019년 취업률 100%를 달성하고 있을 정도로 확실하고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 다방면으로 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광고기획 및 디자인 계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건 물론 관공서와 스튜디오 및 언론 계열에서 창의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홍보부서와 관공서 등의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 스트리트보드 아티스트, 캐릭터 머천다이저 등 크리에이티브하고 트렌디한 직군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뉴미디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배제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창의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고사진영상학과는 광고와 사진, 영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부터 미디어 핵심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들까지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제대학교 광고사진영상학과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